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88년 무진생입니다. 용띠의 7월 운을 한번 봅시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전번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왕파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스님 세 분을 찾아뵙고 우리 축원을 부탁을 해서 그 영상을 전부 다 올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댓글 주신 분들을 전부 다 이름과 소원과 이걸 전부 다 같이 올려줬는데 아마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자,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올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안 들어가 분들도 있잖아. 이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축원 세 스님이 한 거를 한 세 번쯤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아유, 스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원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면서 그 축원을 들으면 그 축원은 내 것이 돼서 나한테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네. 자, 이달에는 그러네. 무언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또 깨지고 또 깨졌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또 뭔가 연결이 되고 하니 만사가 됐다고도 안 됐다고도 이러고도 저러고도 어떤 것이다 딱 찍어서 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든 그런 달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세상살이에 어떤 경우든 간에 주변 사람들 나 이외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밟힐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체면을 살리고 아니면 체면이 안 살면 난 망신살 뻗치죠. 이런 것이 이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달이다. 꼬인 일이 막 실타래처럼 꼬인 일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요게 잘못하면 더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 마음 같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러네. 이번 달엔 또 이런 것도 있네. 취직을 했다고 해서 이제 회사에 나가는데 때 빼고 광 내고 나가죠. 그런데 뭐가 뜻대로 잘 안 돼. 뭐냐, 나는 내 능력이 꽤나 좋다고 나름대로 그동안 자부를 해왔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오니까 어? 이거 자존감 떨어져.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 일단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존감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유하고 부드럽게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꺾이면 바로 더 짓밟혀. 근데 내가 안 꺾이고 어? 저놈 봐? 이러면서 세월 가다 보면 정들고 서로 좋아지는 거거든. 그러한 달이 바로 이 달이다.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싱글 있을 거 아니에요. 88년생 싱글은 미팅이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잘 돼 나가더라도 꼭 중간에 무슨 방해꾼이 하나씩 나타나네. 장애물이 있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냥 돈 좀 쓰세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첫째가 돈이에요. 일단 쓰면은 사람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좀 아까워하지 말고 쓰세요. 뭐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 거기까지 내가 모르겠네. 내가 뭐 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자, 뭐 이 말 저 말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카드 나와갖고 좋은 정기가 나와야지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하나 뽑고 또 여기서도 하나 뽑고 또
여기서 꼭꼭 숨은 이 아저씨도 하나 뽑고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어떤 자냐. 아유, 인이네. 야, 인은 이거 한번 쳐봅시다. 예, 인. 이게 호랑이 인이거든요. 호랑이 인. 호랑이 인은 우리가 음력으로 따질 때 1월달 시작이 달이죠. 바로 호랑이 달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호랑이 일은 앞에 이 살코기, 응? 달월자, 요거 고기 육자도 되면 요거를 이렇게 뽑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누가 불러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꽃등심 인자가 됩니다. 꽃등심. 꽃등심 맛있잖아요. 좀 비싸서 우리가 자주 못 먹지만은. 자, 그리고 호랑이 인자가 있는데 뒤에 창, 창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창입니다. 창, 창인입니다. 즉, 그런데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어. 자, 요건 유혹이에요. 요것은 협박이에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협박이든 나는 내 주관이 뚜렷한 동물 중에 왕. 뭡니까? 호랑이. 다 이거지요. 자, 그리고 어떤 시작의 뜻이 더 품어져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카드가 있을까? 어떤, 아유, 이것은 말 한 장 아닙니다. 모든 것에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새로운 곳, 좋은 곳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모든 것에 편안하고 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급히 서두르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급히 서둘러서 말 한 장 없이 말 타고 가봐요.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가다 힙 아파서 못 가. 그러나 말 한 장을 여유 있게 하여튼 이제 먹지 말고 얹고 가면 꽤 멀리 가겠죠. 서두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아유, 동자네. 동력 동자는 무언가 지금 새로 시작을 해. 왜? 동쪽에서 해가 뜨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면 서쪽으로 가는 건데 동쪽은 시작의 달이에요. 그리고 이 동자는 나무 사이로 태양이 쫙 비춰갖고 굉장히 밝은 희망을 불어주는 그러한 자가 바로 동력 동자입니다. 자, 어디 한번 더 봅시다. 어떤 카드를 한번 더 뽑아보려나. 이 카드를 뽑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 아유, 열십자네. 무언가 되긴 됩니다 지금. 자, 1에서 시작을 해갖고 10까지 가면 이거 10은 완성이거든요. 완성. 자, 그래서 10에 완성이 되는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됐어요. 여기 중심이 딱 잡히는 거거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결실을 얻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어디 숨어있는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디 봅시다. 아유, 미자네. 미자는 아닐 미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자인데, 자,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의 가지가 더 있는 거야. 이걸 왜 아닐 미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이겁니다. 나무의 가지가 더 있으면 풍성한 잎이 더 나겠죠. 그러면 앞에서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나무가 풍성해서 보면 저 그 나무 뒤에 일이 안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본다 이거지. 어떠한 일이 되는지 두 가지 세 가지 미래 일을 봐야 되는데 요것을 볼 수 없는 자가 이 자다. 즉, 그래서 서둘지 마라.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이 좋을 때일수록 호사다마라고 좋을 때일수록 실수가 자꾸 생기는 법이니까 아무리 좋더라도 조금 조심을 해라 이런 글자입니다. 자, 전체를 한번 봅시다. 시작의 달에 유혹도 뭐 협박도 안 통하고 더 멀리 더 편하게 가기 위한 마음 자세로서 시작에 우리 꽃이 핀 것이 동자입니다. 그러면서 완성이 다 된 거야. 이제 다 99%가 됐어. 그런데 아직 안심하지 마라. 무언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져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좋은 얘기를 여러분 맛있게 비벼 드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